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인생의 줄을 잘 타야 한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리더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고 여호수아가 다스리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비로소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광야는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나안이라는 그 가나안이라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카나안인데 카나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겸손한이라는 뜻을 뜻해요. 그리고 켄이라는 뜻은 예라는 뜻이고 그리고 나라는 뜻은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으며 자기 부인이 될 때만 이 가나안 즉,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살고 있는 현세 천국, 즉 내가 살면서 늘 성령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카나안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편의 그런 이제 묘사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제 여리고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산하는 옥과 시온을 물리치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 자식들이 본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 순종 못하면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는 거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또 그들은 이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런 것들로서 기적들을 체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온과 옥은 아모리의 자손들로 거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인들까지 이제 물리친 시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체험을 했었고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여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면을 만들 때 우리는 목화솜을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마로 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마 또한 옷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줄기를 이제 지붕에 이렇게 말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을 이렇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이제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정탐꾼이 분명히 성경에 두 명이나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여러 명으로 그려줘서 두 명으로 자세히 묘사를 하니까 아마 나무가 아닌 그냥 벼단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몸을 숨길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성벽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으로 상인들도 오고 가고 사람들도 많이 다녀가니까 금방 이런저런 소문들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전에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탈출해가지고 이집트의 전차병들을 하나님께서 불회오리바람과 물로 멸하신 것을 이방 사람들은 들었을 테고 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산왕 옥과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은 거인이었습니다. 4.5m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멸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성문을 드나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마 라합은 특히 창녀이고 성벽 위에 살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문이 빠르게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라합이 이게 성경에 창녀가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아마 생계형 창녀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들이 이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그렇지, 그 전에 이제 높은 데 살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겠죠. 냉장고도 없으니까 장 보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성벽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10m, 최소한 6m, 7m는 돼야지 성벽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이제 한 10m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벽 위에 집 지붕에 아마줄기 말려놓은데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몸 팔면서 얼마나 스스로 또 정죄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남자들이 막 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벽이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고 위안부처럼 여러 군인들과 잠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상인들도 막 오고 가니까 성문에서 그러니까 많은 잠자리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운 면들을 다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돈을 많이 벌였으면은 성벽 위에 살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소망이 이 세상에는 없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이 이제 도착해서 유숙할 곳을 찾았을 때 라합은 그들을 맞이하여 집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갔더라면 네 집에 왔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서 이제 방 안을 뒤졌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도 아, 창녀 집이고 또한 성벽 위에 집이 있었으니까, 라합이 거짓말로 그들을 숨겨줬을 때도, 그 사람들이, 아, 뭐, 할거다 했으니까 갔나 보다라고 별로 의심도 안 하고 넘어갔겠지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의 신들의 이름도 들었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것이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간첩이 대통령까지 해먹는 나라이지만 보통 이제 간첩 혐의가 걸리게 되면은 바로 국가 반란죄로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구약시대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부족사회에서는 쉽게 그냥 이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특히 이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죽였던 것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남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이셨다면 거짓말은 하지 않았었겠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라합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면은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을 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이를 죽이는 것을 꺼려하고 그 대신에 이제 거짓말로 순풍순풍 아이를 금방금방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질 못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라합은,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줄을 갈아타서 전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들을 배신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여러분, 북한 스파이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네 뭐, 김정은을 믿으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전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배반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잖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은,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은.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이었던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을 배반하고서라도, 아, 저 하나님이라면은 따라야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들에게 이제 항복을 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명들과 율법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싸우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라합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숨겨줌으로써 그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아, 저 하나님이 정말 그 밖에 있는 그런, 아모리 왕, 그리고 또 시온,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믿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행함이 없었었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함을 보였던 자입니다. 정탐꾼도 무사히 이제 줄을 잘 타고 내려가서 추적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라합이 지시하는 대로 돌아가서 살아남게 되었고, 붉은 줄을 이제 창가에 매달게 함으로써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마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그 성벽만 무너지지 않고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다고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는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 룻의 장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임신 자체도 원래 창녀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와 이게 잠자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항원, 항체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를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몬과 결혼하여서 이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 애를 낳은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그런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듣기만 들었던 하나님을 여리고성 일곱 바퀴를 이제 돌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라합은 그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체험을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번 살지 두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내가 한번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주 앞에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도 보게 되면은 인생은 라인을 잘 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장 라인 있고 뭐 부장 라인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줄을 잘 타면은 인맥을 잘 만나면 성공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싸바싸바 하고 빌어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는 단단한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잠시 잠깐 살다 갈 얀개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사람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녀는 그런 창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창녀의 삶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요새 창녀들은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성관계 하는 것을 즐기는 창녀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도 쉽게 벌고 몸 팔아서 돈도 쉽게 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공허하고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이 정말 아,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것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했기 때문에 세상 신들은 헛된 것을 가져다 주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삶에서 그리고 나의 그런 과거로부터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뒤져봐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줄을 끝까지 잘 잡아 천국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정탐꾼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 칭의를 칭하지만 또 단지 그녀는 이제 믿음만 보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행함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임재와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